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. 저희 학교에 유도 선수 출신 체육쌤으로 교장쌤까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. 체육쌤으로 아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 계셨대요. 체육 선생님부터. 오. 특이한 이력 때문에 나름 신화 같은 분인데 교장 선생님은 일단 별명부터 남달랐습니다.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학생 조회를 하다가 교장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. 이런 시기를 이런 시기를 우왕질팡하면서 보내면 안 되겠죠? 우왕질팡과 갈팡질팡이 섞여 우왕좌왕 우왕좌왕이랑 갈팡질팡을 섞어서 말한 교장 선생님은 우왕질팡 그 이후로 우왕질팡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. 이 교장 선생님은 상식이 부족한 것이 콤플렉스여서 말씀 도중에 명언 등을 인용하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레전드로 회자되는 실수담에 빵빵 터졌습니다. 한 번은 우왕질팡 교장 선생님께서 전체 조회 시간에 아니 우왕질팡 왜 이렇게 웃기냐 우리가 학교를 빛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논조로 이야기하다가 또 특유의 명언병이 도졌습니다.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교장 선생님은 앤디 워홀의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라는 명언을 멋지게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. 자 왜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고 유명해져야 하는지 아십니까?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뭘까? 일단 똥을 싸라. 그러면 유명해질 것이다? 뭐야? 일단 똥을 싸라.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. 아이씨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죠? 그러자 주변에서 친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. 야 저런 명언이 있어? 똥을 싸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? 이상하다. 어? 그럼 나는 하루에 종일 박수를 몇 번 받아야 되는 거야? 야 이거 또 우왕질팡하는 거 아니야? 뭐 똥 싸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야 우리 집에 조카가 똥 싸면 막 박수 치고 난리야.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? 이런 소란에 교장 선생님은 당황한 빛이 역력했지만 다시 여유로운 척하면서 말씀하셨어요. 이거 재밌으라고 제가 농담한 거예요. 재밌으셨습니까? 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. 일단 똥을 싸라. 그러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. 하지만 이번에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찾아들지 않았어요. 야 똥을 싸면 유명해진다고? 야 진짜 그런 말이 있는 거야? 뭐 사람들 많은 그 서울 한복판에서 똥 싸면 유명해질 수 있는 거잖아. 그건가? 이쯤 되자 교장 선생님은 멘붕이 온 것 같았고 목소리도 커지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. 어허!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천재 차렷! 천재 차렷! 조용해! 씨! 야! 3학년 2반 머리 큰 놈 밀란다! 그래 너 임마 머리 큰 고개 돌린 놈! 너 말이야 임마 똑바로 앉아! 야 임마 옆으로 나와 엎드려 붙여! 자 다시! 일단 똥을 싸고 박수를 치면 아니지 일단 박수를 치고 똥을 싸면 아니지 유명 전체 차렷! 움직이지 마! 유명해지고 박수를 받으면 그때 똥을 싸! 교장 선생님은 이후 한참 유명 똥 박수 사이에서 우왕질팡하셨고 그 이후 더 이상 아침 교육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명언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. 아, 자, 전 9만 수가 제일 웃겨. 전 9만 원 드리겠습니다. 저도요. 저도요. 9만 원입니다. 아.